안녕하십니까. 해운당입니다. 제가 파주로 신당을 이전했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사 갈때잘 살펴봐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무래도 가을, 그리고 봄 가을에 이사를 많이 하는데 하시는 분들 중 보면 보통은 그냥 손 없는 날 잡아서 가시는 분들 계시고, 이사 가기 전에 뭘 봐야 할지 잘 몰라서 물으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사 갈때 살펴봐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일단은 저도 신당을 이전하면서 이사 가기 위해서 또 준비도 해봤고, 또 신을 모시기 전에 이사를 잘못 가서 큰 탈을 입어본 적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이사 가기 전에 집에서 제일 많이 보셔야 되는 부분은 화장실 그리고 주방입니다. 화장실 주방 중에서도 최근에 리모델링을 하거나 고친 게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보시게 되는데, 예전에는 옛말에는 화장실이나 주방을 고치기 전에는 신에게 빌고서 고쳐야 된다고 할 만큼 거기는 물이 흐르는 곳이라 잘못 고치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요. 아니면 먹는 음식 끝에 탈이 날 수도 있는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시기 전에는 꼭 먼저 화장실이나 주방에 리모델링을 했는지, 고쳤는지, 고쳤다면 수로를 고쳤는지 아니면 변기를 고쳤는지, 주방에 어떤 부분을 고쳤는지 보시고 가셔야 탈이 나지 않습니다. 이미 이사를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사를 갔는데 내가 거기서 먹는 음식 끝에 자꾸 체한다거나 속이 안 좋다거나 화장실을 갔다가 숨이 막힐 것 같은 느낌이 든다거나 그런 느낌이 든다면, 아, 내가 이사를 하면서 여기서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옛말에는 측간에서 넘어지면 일어나지는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쓰러지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일어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화장실을 고치신 경우에는 특별히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예전에 저 같은 경우에 이사를 했을 때 다른 곳은 다안 고쳐져 있고 화장실을 다 고쳐져 있는 집에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그 집에 화장실을 고친 집에 들어가서 물론 제가 몸이 아팠고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일이 막히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성사가 될것 같으면서도 되지 않는 일, 뭔가 뭐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자꾸 자꾸 말이 생긴다든지 구설이 생긴다든지 그런 일들도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이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으면 혹시나 동티라고 하죠. 그래서 고치는 끝에 동티가 생긴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사 갈 때, 보통은 보시면 방위를 물어보십니다.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라는 물음을 자주 하시는데요. 저희가 대장군 방이라는 곳이 있고요. 삼살 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장군이 3년간 지키고 계신 곳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곳을 피해서 저희가 이사를 가는데요. 갑진년 2024년에는 그곳이 정북쪽에 있으니 그곳은 피하시는 게 좋고, 또 삼살방이라고 있습니다. 삼살방위는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천재지변을 앓을 수도 있고 또 관제 구설에 오를 수도 있는 삼살방위라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2024년에는 정남쪽에 있으니 그곳으로 움직이는 것도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보통 물어보시는 손 없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음력 끝자리가 구나 영을 들어가는 날짜를 보고 손 없는 날이라고 합니다. 손 없는 날은 뭘 얘기하냐? 손이라는 거는 귀신을 얘기해요. 그래서 귀신이 없는 날, 귀신이 없어서 해를 끼치지 않는 날을 손 없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사를 하면 물건 끝에 따라드는 것도 덜 따라들 수 있고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해를 입는 것을 덜하기 위해서 손 없는 날 이사를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사 갈때그 집이 빈 집으로 오래 있었다 하면 다른 비방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빈집으로 오래 있었던 집에 들어갈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방방마다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방 모서리마다 팥이랑 소금이랑
한 줌씩 해서 종이컵에다 넣어두신 뒤에 이사 들어오기 전까지 거기다가 두고 들어오는 날 밖에 뿌려서 버려서 내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기운을 새로 맑게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아무래도 빈집에 오래 있다 보면 나쁜 기운이 들어서 그 자리에 좀 부정을 막아보고자 하는 이제 비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영상 보시고 이사 갈때 최대한 가릴 수 있을 게 있으면 가리고 또 만약에 이사를 벌써 가신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이사 가서 만약에 탈이 났거나 가족들끼리 자꾸 밥 먹는데도 말이 나오고 아니면 몸이 아픈 사람이 생긴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이제 주저 말고 회원당을 찾아주시면 제가 같이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사 갈때 조심해야 되는 것, 그리고 이사 갈때 기억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